기다리던 손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접선 장소로 나갔는데요. 자, 잘 어울린다. 나쁘지 않으시죠? 수상한 냄새가 제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무 뭐? 고소. 물건은 챙겼나죠? 자신 있게 가방을 내어주셨는데요. 오! 품질 굿! 귀한 물건을 드디어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물건은 어디 있는가? 아, 바다에 있지. 전화가 어디 있겠어? 빨리 가. 더 있어요? 아, 있지. 오, 빨리 따라와. 전화 잡으러 방에 빨리 물건 늦었어. 전화 잡으러! 바다의 가을이 왔음을 알리는 가을 전화.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전어 만나러 가보실까요? 고소. 아이고, 지금 고소가 문제야. 빨리 전어 잡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아, 고소가 문제냐고. 아, 빨리 가. 렛츠고. 귀한 손님 놓칠 세라 서둘러 바다로 향하시는데요. 아니, 선장님 왜 이렇게 급하세요? 아니, 네. 바다에는 그 물때가 있다고. 네네. 물이 둘고 날 때 네. 지금 있을 때니까 빨리 서둘러서 고기를 잡는 근무를 쳐야지. 아, 나는 그냥 괜히 성급한 줄 알았어요. 아니. 그 우리 한 얼마 정도 나가야 돼요? 네, 1km에서 1.5km 나가야 됩니다. 깊은 데서 산 게 아니고 네. 낮은 데서 전어가 살아요. 오. 네. 아니 그런데 묵묵히 일하시는 선배님은 누구시죠? 아니 그런데 저기의 정체는? 예, 집사람 한 번씩 바람 불면은 혼자 위험하다고 따라오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부인이셨군요. 왜 하세요? 일은 고되지만 넉넉하고 풍요로운 가을이 오면 바다로 나오는 일도 설레신다는데요. 말은 없지만 호흡은 척척. 그야말로 이신 전심입니다. 이 그물 길이가 어느 정도예요? 350m예요. 350m? 이게 내려가면 서 네. 무거운 부분이 밑으로 가고 네. 이렇게 떠요, 이렇게. 아. 그럼 그 사이에 전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잡히는 거예요.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예. 전어가 많이 걸리기를 기대하며 바다에 그물을 펼쳐봅니다. 전장님, 이제 뭐 할까요? 잠깐 빨리 갔다 오게. 네. 그물을 깔아놓고 한 2시간? 2시간 반을 기다리니까 네. 경남진 이 주위에 네. 투어를 갈 거예요. 투어? 네. 조업선이 변신을 유람선으로 되었는데요. 자연이 만들어낸 예술작품 앞에서 감탄만 나옵니다. 네. 주상적이. 좋네요. 저 위에 보세요. 저 옹벽을 다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가. 부채살이. 자, 저쪽 코끼리가 보인가요? 보입니다. 코끼리가 보여요. 네, 코끼리가 보여요. 신기하네요. 그렇죠. 코끼리가. 너무 코끼리 같죠. 구경하는 소감이 어때요? 야, 이 자연 앞에서는 너희 힘센 덕순이도 좀 나약한 것 같은데요? 바다를 따뜻하게 물들이는 노을까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죠? 야, 이 노을 너무 아름다운데요? 여기서 그냥 살아야겠어요. 저도 저런 장관은 처음입니다. 이 투어 대만족입니다. 네. 이제 구경 그만하고 전어 잡으러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전어 잡으러 고! 렛츠 고! 아, 더욱 힘이 나더라고요. 다 잡아주겠어. 어느새 바다에는 짙은 어둠이 내렸는데요. 드디어 그물을 올릴 시간입니다. 전어야, 전어야, 뭐하니? 잔뜩 기대를 안고 그물을 당겨보는데요. 하지만 어쩐지 감감무 소식입니다. 좀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이렇다니까 내 말이... 때는 지금 전어철인데 이렇게 전어가 이렇게 안 나오죠? 날씨 기온 따라서 네.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는데요. 네. 물때 따라서 또 나오고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귀한 거죠, 고기가. 그래서 귀한 거고? 예, 예. 오, 친구 갈치 들어온다. 갈치? 왜요? 이뻐, 이뻐. 이 은갈치가 먼저 갑판을 밝혀주는데요. 과연 이번엔? 어,
됐죠? 저 들어온다! 전호 오후 시작하네. 야! 드디어 걸리 시작하네. 네. 야, 얘네들 계속 때가 있나 봐요. 네. 오, 멋지고. 와, 드디어 반가운 가을 손님 전호가 오셨사옵나이다. 아니, 진정한 며느리만 돌아오겠습니까? 어? 예전에 떠났던 동생, 사촌, 삼촌, 이모 다 돌아옵니다. 가을 전호! 야! 겨울을 앞둔 가을에 통통하게 살아오르는 전어는 물들어가는 단풍처럼 가을의 맛에 절정을 받는답니다. 왜 사람들이 계속 가을 전어 그러죠? 지금 그 전어가 네. 고소하고 그 기름기가 꽉 차가지고 네. 구울 때 기름이 뚝뚝 떨어지고요. 야. 먹을 때 살살 녹는다고 그러죠. 굳이 벌써 돌고 있는데요? 네네. 계속 계속 나올 계속. 계속 조금씩 올라오네. 네. 다행이다. 좋아. 오케이. 성질 급한 녀석 행여나 상할까? 얼른 그물에서 떼어줍니다. 철사. 통발. 이게 통발 그 통발 철사. 이게 이제 다 오염되고 다 그물도 버리고. 그런 것도 속상해요. 맞아요. 우리 큰거 잡았다. 이번엔 더 거대한 폐기물이 그물을 차지했습니다. 아까 그 쓰레기가 걸리는 바람에 그물을 다 찢어버렸어요. 완전 찢어졌어요. 그물이 있어야 할 자리가 허전한데요. 아예 없습니다. 그물이 없어. 적은 양이지만 어김없이 돌아와. 선장님, 이대로 조업이 끝난 건 아니죠? 더. 조아님 좀 더 주세요. 네. 아 이거 크다. 네. 와. 네. 아 덕순이에게 불렀는데. 네. 가만히 있어요. 너무 빨리 잡고 있어요. 귀한 전어. 완전 풍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온다는 사실. 양은 좀 작지만 어김없이 돌아와 수저를 채워주는 전어 덕에 오늘도 웃을 수 있는데요. 아, 싱싱하네요. 네, 싱싱하죠. 한 몇 킬로 정도 잡은 것 같아요? 한 5, 6킬로 잡은 것 같아요. 5, 6킬로? 네. 야, 그래도 아까 그래도... 뭐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좀 나오고. 이 정도면은 네. 덕순 씨 충분하니 네. 요리해서 드실 수 있게끔 내가 해줄 수 있을까? 다행이다 싶었겠어요. 아, 그럼요. 오늘 안 나오는데. 어머니 파이팅! 네. 드디어 전어 맛볼 시간! 기름기 가득 오른 전어 회부터 새콤달콤 전어 회무침 그리고 고소함이 쏟아지는 전어 구이 마지막으로 입에서 사르르 녹는 전어 조림까지 풍성한 가을 전어 요리 한 쌍입니다. 아니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요. 네네. 야 이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또 푸짐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고생했어요. 아유 근데 아까 그렇게 귀하게 이렇게 잡은 거를 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지금? 이게 전어 이제 회, 네. 무침, 구이, 조림 이렇게 되거든요. 네, 고루고루 다 해주셨어요. 그러면 다 먹어봤습니다. 뭘부터 먼저 먹어볼까요? 일단 생물이니까 네. 회를 먼저 드셔야죠. 회를 먼저. 네네. 이거 뭐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네. 자기가 식성에 맞게 초장 네. 올리고 된장하고 마늘하고 올려서. 이렇게 해서 우리 전어 건배. 예,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된 조업에 피로를 녹여봅니다. 고소함은 담백하고 저거 좀 보세요. 인내가 안 느껴져요. 양식이 아니고 다 저희가 직접 잡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맛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전어 구이를 한번 드셔봐야죠. 구이? 저거는 그냥 통째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집 나간 며느리가 네. 전어 냄새 맡고 들어온다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고소하고 네. 담백하고 집 나간 며느리는 모르겠지만 톡순이는 왔잖아요. 와, 담백하고 고소하고 네. 식감도 되게 좋네요. 그렇죠. 이제 회무침. 네, 회무침은 어떻게? 그냥 이제 편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맛있네요, 그냥. 그렇죠. 부드럽고 아삭아삭한 느낌이 같이 끝내주네요. 어머님, 마지막 남은 거, 이건 뭐예요? 조림이요. 조림? 예. 이야, 국물이 예술 같은데요? 네. 이거 별미겠는데요? 맞아요. 뭐 며느리, 없어요. 저리가. 아니, 아까 잡았을 때는 그냥 뭐 조그만 물고기 같은데 와, 얘네들 진짜 대단한 물고기네요. 네.
여러분 가을 되면 조금 그 쓸쓸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 아름답고 맛있고 효자 같은 전어 놓치시면 절대 절대 후회합니다. 이 전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가을 바다 물결을 타고 돌아온 전어. 이 풍성한 맛 꼭 느껴보세요.